증정식부터. 자. 짠. 헐. 어 결혼 축하드린다고. 야 그거 빼라고. 빼달라. 아, 땡큐 땡큐.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잘 먹고 오늘 밤에 꼭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한 입 되게 많이 하고 싶은 거 감사합니다. beginner first winter with Rome. 지금 저희가 롱프에 왔는데 영양 입을 의류 처음 스노보드 접하는 친구들이 어떤 의류를 골라야 되는지 사무실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다 가져가도 돼. 내 차에 실어도 돼. 먼저 정규현 양을 좀 만나서 양이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착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당첨. 자, 한번 예, 베이비. 세. 보호대 착용할 거 사이즈를 감안해서 구두를 골라야 돼. 잘 타서 안 넘어지면 괜찮지만 보호대로 꼭 해야 돼. 그렇지. 여자는 핑크지. 좀 아닌데. 왜 그 남자야? 이게 제일 예뻐요. 한번 입어봅시다, 그럼. 회색도 예쁘고요. 이거 보호대도 같이. 아. 옛날에는 보드복 위에다가 우리가 보호대를 쓰니까. 진짜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 기능성을 따지다 보면 디자인이 떨어질 수도 있고 디자인을 너무 따지다 보면 기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키장에서는 다 모든 게 하얗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튀는 색을 그냥 힘 좀 내세요. 튀는 내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 거대한데? 거대. 일단 부츠 한번 신어보자고. 젖을 수가 있어요 발이. 근데 눈이 올라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 안돼. 너무 커. 남자 커. 키도 똑같아요, 키도. 야! 옷이 낫네. 자켓. 눈이 위로 쓸려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거. 숨 쉬지 마. 눈을 곱게라고 하죠? 그렇지, 이 사이즈지. 그거보다 덜 말인 것 같아요. 스팀팩. 생각보다 편하네. 타이트해버리면 이게 움직임이. 이게 더 예뻐요. 만성. 빨리. 팝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원래 안 되는데 빨리 골라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한번 입어보시죠. 다시 먹고, 이걸 먹고. 빨리 입어. 네, 옷 고르는 것도 스타르트식이에요. 빨리 하라고.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액션! 예. 우와,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걸어주는 게 있어요. 아, 이걸 붙여든지 걸어주면은 안 빨리 올라가는 거. 근데 이거 예쁘다. 됐어! 할 일이 되게 많다고 지금 가서. 오야. 저렇게. 바지 색깔이 되게 예뻐요. 완전 상큼상큼. 여기 이런 게 있네요. 그거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대신하면 되죠. 옷이 마음에 들어. 지금 이걸 돈.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실하고 통풍구가. 통풍구도. 지금 보조복은. 좀 이상한 자세다. 쓴다. 좋아. 이걸로 늘리시면은 사이즈 조절이 돼요. 좋아. 세 번째 당첨. 여기 안에 네. 이게 있어요. 교통카드. 이 상태로 잡고 이거. 아이고 학교 수도. 그렇지. 구글. 써. 아이고 너무 많이 되겠네. 그렇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주인 같아요. 시아포 같잖아 시아포가. 그래비티다 그래비티. 모양 디자인보다는 시아포니까 주간용이냐. 야간용이냐, 주야용이냐. 이거 같은 야간용으로 쓰는 게 좀 편하고 야간보다는 주간에 썼을 때 렌즈를 따로 바꿔주세요. 이 안쪽에 스펀지가 더 중요해.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코, 이 부분이 많이 떠요. 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확 크잖아. 이만하다고. 근데 우리나라 코들은 딱 납작해. 그래서 내가 수술하려고 그랬잖아. 딱 썼을 때 고글은 착용감이 되게 좋아야 돼. 아까보다 낫나? 큰 거보다? 시야가 잘 돼? 말을 하라고. 역시 커가. 그렇지. 수술하자 우리 같이. 두 명이서 하면은 좀 쌀 수도 있어. 밴드를 조금 더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코가 좀 들뜨고. 근데 원래 이렇게 이걸 넣어서 하는 거예요? 안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봐봐. 자 이렇게 안 넣습니다. 이렇게 안 넣었어. 아 몰라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방금 이거 확 깔 거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뒤에 똑딱이로 해서 채우는 방법이 있고. 그치 이마 가려. 에 정말? 잠자리인데? 붙는 거예요? 나 이렇게 차요? 답답하다.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많이 크게 쓰고 있어. 얼굴을 많이 가려주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네. 네. 이거로 좋네요. 아까랑 똑같은 모델이라고. 상의형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 난 풀어라고. 여기 같은 경우는 헬멧 고리가 있잖아. 이걸 끼워야 됩니다. 소비자분들은 끼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팁을 또 드려요. 두 가지. 좋네. 두 가지 주면. 이 방식이랑 그냥 밴드식으로 되어 있는 방식 두 가지를 준다고 합니다. 롱프 괜찮은데? 자 이렇게 쓰고 자 이 상태로 내려서
무슨 일이야? 이게 그렇게 커도 안 이상하네. 그렇지. 괜찮아? 좋아. 장갑 좋아. 장갑. 트렌드가 벙어리 장갑이고 손가락 장갑보다 좀 따뜻합니다. 이렇게 모아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제대로 보면은 벙어리보다는 손가락 장갑으로 가면 좋아요. 이건 뭔데요? 이너 장갑이라고 그래서 터치가 돼요. 네. 이것도 기능성. 누르는 전화기는 어떻게 되나? 그럼 누르는 거. 아 그런가? 아. 넣고 이제 이걸 장가주면은 흔들어도 잃어버리는 거죠. 공이 양갑이라도 끌고 지야 될 것 같아.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이게 손가락처럼 말 움직이기 힘드니까. 바인딩을 간지는 뭐 덩어리지. 예. 어 좋아. 당첨. 이러고타 이러고. 이러고타. 신났다 신났어. 양말 같은 경우는 동아리 이상 올라오는 긴 양말. 그래 이거랑 오케이 양말 두 개. 내 거 뭐? 이거요? 양털이네 양털. 자. 이렇게 이렇게 참아봅니다. 좋아! 보드 탈 때 필요한 의류, 장갑, 고글, 뭐 헬멧 같은 거. 디자인보다는 편한 기능성, 안전이라고 해야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골라주십시오. 치즈도 하기 잘했지. 그래서? 자, 이쪽 봅시다. 우리 스키장에서 보면은 쎄까 쎄까. 야, 나. 여러분, 자, 잘 골라야 돼. 예, 베베, 쎄기요! 자, 다음, 쎄기로 화이팅! 부드러워요. 라이더들 그리고 스페셜 친구들한테만 증정되는 스냅백이에요. 겨울 시즌 동안 안전하고 재미있게 타시라고. 네. 감사합니다.